자, 이제 평등권이네요. 자, 평등원칙. 자, 평등원칙은, 자,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네, 같게. 자,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자, 본질적으로 동일한 걸다 다르게 취급하면 이제 평등원칙 위반이 되는 건데요. 자, 평등원칙. 자, 평등원칙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자, 독자적 규율 영역이 없죠. 독자적 규율 영역이 없다. 자, 보호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집단 간 상대적 관계에서 차별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해서 평등원칙 이제 위반 여부가 심사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그 전제 요건으로서 자, 두 개의 비교 집단 구분 가능성을 요한다. 자,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명령이 정하는 자, 법률 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자, 그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계속되는 자, 다른 집단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조항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 집단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자유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법을 통해 국민은 기본권을 제한한 거죠. 이 법효과로.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본권, 자유권의 형태다. 기본권 제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평등권의 같은 경우에는 자, 국가가 자, 일정한 혜택을 주든 어떤 국민에게 이제 일정한 혜택을 주어요. 자, 다른 집단이 있어요. 다른 집단. 자, B 집단. 이건 A 국민이라고 하고요. B 집단이라고 합시다. 자, B 집단에게 혜택을 주지 않아요. 자, 이익을 준다. 자,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자, 이런 경우 이제 A와 B 집단 사이에서는 이제 차별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평등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개인, 이렇게 삼원 구조가 필요하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평등권이 문제되는 거고, 자, 자유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와 개인, 이렇게 개인 간의 이원적 문제가 된다. 구조적 차이가 있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 자, 평등권, 그래서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단을 일정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평등 원칙 위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평등 원칙 심사 기준으로 자,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자, 평등원칙 심사 기준을 일단 봐야겠네요. 자, 평등 원칙에 자, 평등권 위배 심사 구조를 한번 봐야겠네요. 자, 좀 전에는 이제 자유권에 대해서 기본권 심사 구조 봤었죠. 3단계로 돼 있다고 했죠. 보호 영역, 그리고 제한, 그 제한의 정당성. 자, 평등권은 이제 2단계로 돼 있어요. 평등권은 첫 번째는 이제 자, 차별 대우가 존재하냐? 차별 대우 존재하긴. 자, 두 번째가 이제 자, 다음은 이제 차별하는 게 정당하냐? 차별의 정당성. 자, 이렇게 2단계 구조돼 있죠. 요 차별 대우 존재하긴 해서 이제 두 개의 비교 집단 간에 차별이 존재하는가? 그걸 확인하게 되고요. 존재하는 차별이 정당한가? 이 정당한가의 판단에서 이제 심사 기준으로 자의금지 원칙과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자, 원칙적으로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되고요. 자, 예외적으로 이제 특별한 경우에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자, 일반적으로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된대요. 자, 자의금지랑 자,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유가 결여된 걸 자의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자의금지 원칙이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거다. 자, 이것이 이제 심사 기준을 자의금지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입법 형성권 종중에 있죠. 자, 입법 형성. 우리 입법부는 이제 강범위 입법 재량이 인정되니까 자, 입법 형성 존중의 취지가 있다. 자, 이런 권력 분립. 민주주의 원리. 자, 그런 걸 이제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자의금지 원칙,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심사 기준으로. 다만, 이제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자, 특별한 경우. 자,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자, 헌법이 자,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나, 자, 기본권. 자, 기본권에
자, 중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차별로 인해, 자,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게 된다. 자,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게 되면, 자, 차별 목적과 그 차별 수단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비례가 있는가,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편등 원칙 2배의 심사 구조였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비례원칙 적용되는 경우, 심사 기준으로 비례원칙 적용되는 경우, 좀 전에 봤죠? 자, 헌법이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나, 자, 헌법상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경우, 자,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게 된다. 자, 원칙적인, 자, 일반적인 자의금지 심사가 아니라,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자,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자,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입법 형성권, 요건 축소되어, 자, 보다 엄격한 심사적도 적용된다. 따라서 요 합리적 이유 의무를 심사하는 것, 자, 이게 자의금지죠.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냐, 이거 그치지 아니하고, 자, 목적과 수단 간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자, 평등 원칙 2배 심사 기준 잘 봐두시고요. 자,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 자, 제대한 군인에게 이제 시험에서 있어서 가산점 주는 거죠. 예, 가산점 제도가, 자, 평등 원칙 2배 심사 기준 뭐였냐? 자, 우리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비례 원칙을 적용했어요. 제대 군인이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응시할 때 과목별 득점에 따라 5% 3% 또는 가산하는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둘다 해당한다 봤죠? 자, 기본권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봤고, 또 특별히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로 봤어요. 자, 헌법에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여기 있죠? 자, 32조 사항에, 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자, 고용, 임금 및, 자,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죠? 헌법 32조 사항에, 자, 여자의 근로는 그냥 고용, 부당한 차별 받지 않으니까, 자, 제대군인한테 가서 주는 거는 요 부당한 차별, 요 부분에 헌법이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이었다. 자, 그리고 기본권, 자, 공무 단인권이죠. 공무원 되는 거니까, 자, 공무 단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라고 봤어요. 자, 5% 3%, 네, 1, 2점 차이로 막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공무원. 네,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알겠네요. 자, 여기 가산점 주는 거 아주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민감하죠.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래서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했어요. 자, 엄격하게 비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평등권 침해한다고 이제 봐야겠죠. 네, 엄격하게 비례 심사를 하게 되면, 자, 제대 군인이 공무원 채용이 있어서 그래서 5% 3% 가산하는 제도는, 자, 여성 또는 이제 제대 군인이 아닌 남성, 이제 군대 못 가는 그런 남성도 있죠.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통해, 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 자, 여기는 이제 국가 유공자, 자, 가족이에요. 유공자 본인이 아닌 가족. 자, 가족에 대해 10% 가산점 부여하는 게, 자, 이게 평등권을 침해하느냐? 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죠. 10% 가산점, 또 엄청 크게 줬네요. 자, 10%. 유공자의 가족이 공무원 채용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에 10%를 가산하도록 한 거. 엄청 크네요. 좀 전에 5% 3% 이것도 크다고 봤는데, 10%도 또 어마어마하네요. 자, 10% 가산하는 거 엄청 주는 거니까, 다른 일반 이제 채용 시험에 응시한 자에게는 엄청난 이제 불합리한 차별된 거라고 볼수 있겠죠. 자,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자,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비례 원칙에 대한 심사를 했죠. 이것도 이제 공무 단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자, 원칙, 원래 과거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서는, 자,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이제 요 헌법 조항이 적용돼서 근로의 기회를 보장받는 자에 포함된다고 봤는데요. 자, 국가 유공자, 여기 있죠. 상위 공경 및 존물 공경의 유가족, 법률 정하는 바에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자에 국가 유공자의 가족도 포함된다고 봐서, 이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이제 비례 원칙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완화된 비례 원칙을 원래 적용했어요, 과거에는. 자, 완화된 비례 원칙을 적용했는데, 이제 국가 유공자 가족이 너무 늘었죠. 너무 늘다 보니까 혜택이 현상이 너무 많아요. 10% 이거 어마어마한데.
자, 그러다 보니 이거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걸 요 조문을 좀 엄격하게 해석해서 물리 그대로, 물리 해석 그대로, 글자 그대로, 자, 국가 유공자는 그 유공자 본인만 포함되는 거고, 유가족에는 이제 전물궁경, 요 전물궁경의 유가족만 포함되는 걸로 해석했어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받는 자에. 따라서 요 국가 유공자 가족, 요 가족은 이제 요 조항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 받는 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완화된 이제 비례심사가 아니라, 자, 엄격한 비례 원칙에 대한 심사를 했다. 따라서 이렇게 평등권 침해한다고 보게 된 거죠. 자, 이 사건 조항, 그래서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자, 차별 목적, 수단과 비례성, 자, 비례 원칙에 대한 심사를 했다. 자, 종전에는 국가 유공자, 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비례 심사를 했죠. 이제 본인의 경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요 가족의 경우에는 6항, 요 6항에, 36항에 이제 근거라고 볼 수 없다. 가산점 제도. 따라서 이제 완화된 심사가 아니라, 이제 엄격한 비례 원칙 심사를 해서, 자, 가족에 대해서는 이제 가산점 주는 건 평등권 침해한다. 자, 공직자 재산 등록 있어서 혼인한 여성 달리 취급하는 거, 자, 이거 목적이 성립성 없다고 앞 좀 전에 봤죠. 자, 평등 원칙 위배다. 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 존비 속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조항이 개정되었는데, 자, 본인의 직계 속에 배우자가 아니고 본인의 직계 존비 속만 이제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되는데 불구하고,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자, 이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록한, 자, 혼인한 여성, 자, 여성 등록 의무자만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관계에 존비속 재산 등록하러 한 거, 여성 등록 의무자만, 이렇게, 이건 심각한 문제 있겠죠. 이거 목적의 정당성, 그래서 인정을 안 했어요. 자, 뭐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 따라서 이제 목적의 정당성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 원칙 위배된다. 자, 중혼의 취소 청구권자의 직계 비속을 제외한 거. 자, 이게 평등 원칙 위반 되느냐? 자, 위반 된다고 봤죠? 자, 중혼이 뭐예요, 중혼? 자, 중혼은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하는 거. 자, 이게 중혼이라고 하죠? 자, 배우자 있는 자가 또 혼인한 거. 자, 이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혼 안 하고 바로 다시 하는 거예요, 중혼이라고 하죠? 자, 원래는 이게 취소사로 돼 있어요, 중혼은. 취소 청구권자의 건데, 자, 810조, 그죠? 중혼 금지한 810조 위반하는데, 당사자 및 배우자, 직계 존속, 사촌인의 반계 혈족은 들어가 있는데, 요 검사랑, 직계 비속이 없죠? 요 심판 대상, 요, 직계 비속 빠져있다. 직계 비속이 근데 가장 영향 많이 받죠? 요 중혼 자들도 이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죽으면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상속 같은 관계에 있어서 직계 비속이 바로 직접 영향을 받는데, 직계 존속이랑 사촌인에만 돼 있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직계 비속,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겠죠. 직계 비속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래서 평등 원칙에 반한다. 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자, 직계 비속도 상속 관련해서는 영향을 많이 받죠. 자, 남자의 한해, 예, 병역 의무 부과한 거, 이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냐, 그 심사 기준은 무엇이냐, 자, 자유금지 원칙을 적용했는데요. 자, 이것도 최근에 또 나왔어요. 저 9월 달에, 2023년 9월 8일에 또 나오고 계속 이게 청구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합법 나오고 있어요. 예. 언제까지 또 이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자유금지 원칙, 올해 또 똑같아요. 올해 판례에서도 자유금지 원칙을 적용했다. 비례 원칙이 아니라. 자유금지 원칙 적용해서 이것도 또 합헌 나왔어요. 자, 남자의 하나의 병역 의무 부과한 법률 조항. 이거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 요구하는 경우, 자, 관련 기부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차별 취급을 그 내용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비례 원칙 적용하는 경우죠. 비례 원칙 적용이 아니라 범위 결정에 관하여 입법자의 경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여부는 자,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자, 이렇게 완화된 심사 기준 적용해서 이것도 합헌 나왔죠. 자, 강범위와 입법 형성권은 똑같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최근 판례에서도. 자, 국군의, 예, 국가 안보에 저 관련된 거죠. 국방에 관련된 거라.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입법 형성은 저 강범위와 입법 형성이 재량 인정된다고 봤어요. 입법부에. 어떻게 범위를 정할 것인가? 자, 군인이 되는 범위를 정할 것인가? 이런 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사회 현실을 고려해서 자, 입법부가 정할 상황이다. 그래서 뭐 자유금지 원칙 위반 아니라고 봤죠. 자, 이 헌법 11조에 보면요. 앞에 이제 평등 원칙에 대해 선언하고 있고요. 자,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하다. 자, 뒤에 이제 2문에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성별이 이제 나와 있죠. 성별. 이 성별이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냐. 자, 특별히
양성평등 요구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분도 계신데요. 네, 통설은 이게 이걸 예시적으로 봤죠. 예시설로 보죠. 예시적으로 나온 거다.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열거한 게 아니라, 예시로 봐서, 이 성별에 따른 차별도 그래서, 예,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성별에 의한 차별을, 헌법이 차별 금지하는 걸 이제 특별히 요구하는 걸 본다면,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했다. 남자 향해 그래서 병역을 부과하는 거,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눈여겨봐 주셔야겠네요.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해서 자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한 것, 자, 이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느냐라고 했는데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네. 배심원 자격. 자, 배심원 같은 경우에는 좀 판단을 많이 하려면 좀 연령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자, 공무원 되는 연령이나 뭐 군인이 되는 연령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높게 볼 필요가 있죠. 재판에 참여해서 관계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판단을 했으면 좀 경험이 필요하죠. 따라서 만 20세 이르기까지 교육 경험을 쌓은 자로 배심원의 책무 담당하도록 정한 것, 요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배심원은. 따라서 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을 볼 수는 없다. 다른 능력, 뭐 입법사 행능력이나 선거권 행사 능력, 선거권 행사는 18세, 뭐 이렇게 낮췄죠, 다. 이제 배심원은 20세라는 건 나름대로 이제 함정의 이유가 있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공무원 호봉에서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제외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느냐? 산업기능요원은 이제 공무원 호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경력을 제외하고 현역병이랑 사회복무요원은 요 호봉에 포함시키는데 이 기간을. 자, 이런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이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수행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국민과 공무 수행이다. 직무와 공무 수행이고,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소집되고, 현역병의 준에 최소한의 보수만 지급됨에 반해, 산학기능요원은 국가산업 육성, 여기는 이제 공무 수행보다는 이제 국가산업 육성이네, 목적으로 하고, 공무 수행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편입 가능하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등 이렇게 보수도 차이가 많죠. 자, 이러다 보니 이런 실질적인 차이를 고려한 것이죠. 이 차이를 고려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만 호봉에 넣은 거고, 산업기능요원은 좀덜 열악한 환경이 있으니까, 예, 이런 차이를 고려하면 이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통상의 출퇴근 제외를 업무상 제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한다고 봤죠. 업무상 제외로 인정을 해야 이제 산재 처리가 돼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산재보험법은요, 통상의 출퇴근, 요 출퇴근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할 때 사고가 난 경우만 산재 요 보험에 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요 규정은. 근데 요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가용 걸어서 하거나 자기 차 수단으로 해서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출퇴근하는 건 똑같은데 사업주가 제공했냐 아니냐 그에 따라서 차별한 건 합리적 이유가 없다 본 거예요. 예. 똑같죠. 보험료 낸 노동자인 건 똑같은데 근로자인 건 똑같은데 사업주가 이게 좀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교통수단 제공 못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좀 문제가 있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된다. 자,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요 경우만 업무상 제외로 인정하는 거, 요거는 평등원칙 위반된다. 자, 그렇지 못한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그런 경우도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된다. 제외국민 영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 제외국민영유아를 제외하는 거, 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제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죠.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자, 국적상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제외국민 국민이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차별하면 안 되겠죠. 영유아를 지원해서 제외하면 된다. 자, 제외국민은 영유아를 복유, 연금수당에 지원해서 제외하는 거, 이거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제2국민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국내 주민으로 두고 있는 국립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제2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광역 지자체장 예비 후보자. 후원을 지정권제에서 제외한 것. 이것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냐? 침해한다고 봤죠. 대통령 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들과 달리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거 예비 후보자를 후원의 지정권제에서 제외한 거. 이거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보다 요 광역 지자체 선거가 훨씬 더 광범위 넓죠. 범위 넓죠. 네, 지역도 지역구는 지역구보다 훨씬 넓잖아요. 광역 지방 서울시 특별시나 뭐 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도 경기도 이런 거 엄청 넓잖아요. 이거 하면 선거비 엄청 들어가는데 이런 예비 후보자들 당연히 그래서 이제 후원에 지정해 줘야겠죠. 미리 후원에 지정할 필요가 있다. 광역지자체 예비 후보자도 따라서요. 대통령 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나 요 달리 취급한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봤어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죠.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해요. 가학고와 달리 취급한 거. 가학고는 이제 미리 학생을 뽑을 필요가 있겠죠. 가학고는 과학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좀 크다. 가학고는 자사고는 이제 목적상 좀 그렇지 않다고 본거 같아요. 따라서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했다고 해서 과학고 달리 치기 했다고 해서 이제 평등권 침해 아니라고 봤죠. 다만 이제 자사고 지원 학생의 후기 학교 이제 중복 지원 금지하도록 한 거. 자사고 지원하도록 하면서 자사고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교 지원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사고 떨어지면 이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못 가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의무 교육은 아니겠지만 고등학교가 진학할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겠죠. 상위 학교에 진학할 자유.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 중복 지원 금지하게 한 거는. 따라서 이거는 비례 원칙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게 되겠죠. 평준화 지역에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거. 자사고로 지원한 경우에는. 비례 원칙. 그래서 비례 원칙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고등학교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진학기에 있어서 자사고에서 차별하는 것이므로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거. 크게 문제가 있겠죠. 고등학교 못 가고 1년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과학고랑 이제 비교한, 후기 학교로 이제 규정한 건 평등권 침해가 아니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건 이제 평등권 침해다.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치과 전문의 진료 범위를 제한하는 거. 이거 평등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전문의와 다르게, 치과 전문의는 자기가 전문의 표시하면 그 전문 과목만 치료하게 법으로 돼 있었어요.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전문 과목 표시한 치과원은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한다. 진료해야 된다. 따라서 치과 전문의를 의사 전문의, 한의사 전문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거는 전문의 제도를 둔 취지에 어긋나겠죠. 이럴 경우에는 누가 이게 전문 표시하겠어요? 네. 전문 과목 치료 환자를 못 받으면. 그러면 이제 전문 취지에 원천 반하는 이제 결과 나오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평등 침해라고 봤죠. 유공자의 손자녀 중 연장자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 평등권 침해하느냐? 손자녀도 연장자와 한 명한테만 이제 우선순위에 둬서 지급을 해준 거예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한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순순히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두 명인 경우, 다른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거. 이것은, 나이가 적은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른 기준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 고려해서 한 명에게만 이제 보상금을 준 거죠. 경제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손자녀 중에 그런 거 일체 고려하지 않고 한 거니까 이거는 평등권 침해다라고 봤어요. 이게 평등권 침해라고 봐서 이제 법이 개정돼서 어떻게 개선되느냐? 생활 수준 등을 고려라고 돼 있죠. 연장자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까지는 이제 똑같고. 그 앞에 이제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제 보상금 지급하도록 한 거. 이거는 이제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개정된 법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한 경우에는 그래서
예, 평등권 침해 아니다. 자, 변호인 선임서를 자, 공공기관을 제출할 때 이때 지방 변호사회를 경영하도록 한게 다른 전문 직종들에 비해서 변호사, 요 변호인들을 변호사를 평등권 침해한 게 아니냐? 근데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변호사들은 직무 공공성 또는 사회적 책임성이 크다고 봤어요. 따라서 요 변호인 선임서 공공기관 제출할 때 자, 지방 변호사를 경영하도록 한건 평등권 침해 아니다. 이게 왜 경영하도록 한 거냐고 보죠. 예전에 이제 법조 비리 사태가 있었죠. 브로커들 이용해서 지방 법원 판사들이나 뭐 공무원들 뭐의 브로커 비용으로 얼마씩 주고 막 사건이 좀 컸었어요. 그때 엄청 그래서 판사나 뭐 검사 다 걸려 들어가서 옷 벗고 나오고 했는데요. 자,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이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자, 이렇게 지방 변호사 니네들로 하여금 이제 변호사들 감시하라, 감독하라라고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었어요. 변호인 선임할 때, 그리고 공공기관 제출할 때 변호인 선임서를 그래서 지방 변호사회를 경유해라. 자, 이런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 변호사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서 이제 변호사들은 사회적 책임이 크니까 이게 합리적 이유가 있다, 차별하는데. 자, 그래서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에서 국가 상대 가집행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거, 이게 평등원칙 위반이냐? 위반한다고 하는데요. 당사자 소송, 일단 행정소송법 안 배우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당사자 소송 한번 봐야겠네요. 행정소송법을 보면요,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국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사자 소송 그래서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요. 행정청이랑 상대방이 대등한 관계에 있다. 상대방이 대등 관계에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죠, 이걸. 보상금 지급, 무슨 지급 청구, 계약할 때 사적인 계약을 하게 되죠. 행정청 상대방이랑 그때 이제. 금전에 관한 금전 지급 청구 주로 이렇게 문제가 돼요 당사자 소송에서. 자, 그럼 금전 지급 청구할 때 가집행 선고를 이제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행정소송법 요 심판 대상 중에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 가집행 선고를 할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었어요. 가집행 선고는 종구 판결에 대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유예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조속히 이제 결과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목적이 있다. 아직 확정 판결 나지는 않았지만. 확정되지 아니한 종고 판결에 대해서도 이제 동일한 집행유예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땐 이제 가집행 선고를 하게 되는데, 자, 일반인과 다르게 이제 국가는 이제 요 빼버렸죠. 가집행 선고가 없다고. 자, 그런 이유가 있느냐?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봤어요. 당사자 소송은 이제 대등한 관계 있다고 봤잖아요. 행정청이랑 상대방이 대등한 관계 있는데, 요 가집행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거는 자, 일반인에 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봤어. 따라서 평등원칙 위배된다. 자, 일반 사법성 변경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자, 주문 취소. 아까 주문 봤죠? 자, 주문의 제척기가 규정하지 않은 것. 이것이 자, 인격권, 평등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취소 청구권. 주문의 취소 청구권 제척기간 또는 소멸 사유 규정하지 않은 이 민법 규정은 후문의 취소가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권리 남용의 법리 등을 해결하기 가능하다. 그리고 후문 배우자의 인격권, 회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른 후는 취소 사유에 비해 주문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훨씬 무겁다는 점에서 다른 혼인차사와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제척기간, 주문 금지 앞에서 봤죠? 제여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 취소 사유이요. 중원 810조 우정 혼인 취소로 돼 있는데, 혼인 취소 사유로 돼 있으면서 제척 기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죠. 제척 기간. 이 기간이 딱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런 제척 기간을 두지 않아서 언제든지 중원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 놨겠죠. 이 규정이 없어요. 다른 취소 사유 같은 경우에는 취소 소멸 사유나 이제 제척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중원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두고 있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중원은 반사회적이고 좀 반윤리적 훨씬 무겁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법원이 구제 사건에서 이제 권리 남용 법리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제척기간이나 소멸사유 두지 않은 게
다른 취소사유에 비해 이제 평등권, 평등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유족 보상금 수급권자를 자, 부모 중 1인에 한정하는 것. 자, 이것이 평등권 침해냐? 자, 앞서 본 것처럼 손자녀 중 한 명 네, 연장자 우선하는 거랑 비슷하죠. 요 부모 중 1인 연장자를 이것도 1인에 한정하는 것. 이것도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고려 없이 1인에 한정하는 건 이제 문제가 있다. 어떤 이해도 두지 않는 거. 유족 보상 지급 시 부모 중 수급권자 1인에 한정하고 어떤 이해도 두지 않는 거. 이거는 평등권 그래서 침해한다고 봤어요. 공공기관 채용 시 자, 청년 할당제 조항이 자, 평등권을 침해하냐? 일단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대요. 법정 의견. 우리 헌법재판소는 침해하지 않는다.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권특별법 조항은 35세 이상 미취업들의 평등권, 재산대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청년 고용, 청년 실업이 너무 문제가 되면서 이게 한시적으로 들어온 법이에요. 한시적. 아, 3년? 아, 3년간 한시적으로 들어왔고. 자, 그 대상이 좀 규모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정됐죠. 규모가 좀 큰 공공기관으로 한정됐다. 자, 자 이렇게 한시적, 기간도 한시적이고 대상도 한정적이니까 좀 이렇게 침해 32세 이상, 35세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받는 기본권 제한이 좀 이렇게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평등권이나 자치구성 대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거 예, 34세 이하의 예, 미취업 요 청년들 할, 예, 고용을 좀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하도 실업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막 10% 20%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세요. 당연히 이제 35세 이상은 미취업자들에 대해 평등권 침해한다는 의견도 꽤 많이 나왔어요. 재판관 중에서는. 다만 이제 정부 정책상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본 거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또 대상도 한정됐으니까 그나마 제한받는 게 좀 덜하다라고 판단했죠.